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전에 샤오미 사운드바에 이어서 가성비 좋은 사운드바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샤오미 사운드바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네, 그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리모컨이 따로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직접 인간 리모컨이 되어서 그걸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그런 TV들 있잖아요. 그런 TV들은 이 샤오미 사운드바랑 별도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모컨을 대행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운드바는 리모컨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암티 홈시어터 60W 블루투스 사운드바 제품입니다. 이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발음 기호로 읽다 보니까 투암티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투암티 사운드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좋은 고급스러운 제품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30W 풀레인지 탑재로 60W의 강력한 입체 사운드를 발휘를 하고 중저음 음역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 두 개의 베이스 리플렉스 튜브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 사운드바를 통해 TV로 영상을 시청을 하면 그 현장감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바에서 사운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의 EQ 모드를 지원을 하거든요. 영화 모드, 음악 모드, 대화 모드. 내가 시청하는 각 영상 스타일에 따라서 EQ를 설정을 하게 되면 확실히 영상마다 몰입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사운드바잖아요.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TV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기기에 연결을 해서 무선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블루투스 5.0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블루투스 신호는 최대 한 10m 정도까지 감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좁아질 수 있겠죠. 다음은 어떤 기기에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인풋 단자 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고 별도의 USB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억스인 옵티컬 방출력 단자라고 하죠. 그게 있고 코엑셜 동축 단자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와도 연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옵티컬 그 광출력 단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USB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뭐 다른 기기들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재생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본체 후면에 나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월마운트 브라켓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TV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이 사운드바를 벽에다 거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선반 위에다가 두는 게 좀 지저분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벽면 거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본품 옆을 보게 되면 전원 그리고 볼륨 조절, 사운드 모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작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리모컨에는 보다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대부분 조작은 리모컨을 통해 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크기는 617, 180mm 입니다. 만약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성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리뷰한 S7020 제품 말고 S7020P 제품을 쿠팡에서
스완티 사운드바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그 높은 등급 S7020P 같은 경우는 60W가 아닌 100W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볼까 더. 페르모아르 오리지날, 서티사즈 오리지날. 야, 아무런 마크 sur les pierres. Je te garantis que ce collier n'a jamais été démonté. S'il a jamais été démonté, ça veut dire que cette histoire de pierres éparpillées aux quatre coins du monde, c'est de la connerie. 샤오미 사운드바를 구입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리모컨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운드바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뭐 없어도 되지. 그런 생각으로 샤오미 사운드바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아, 사운드바에는 리모컨이 필수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TV를 사용하실 때 보통 TV 스피커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TV에 옵티컬 단자가 있다. 그런데 TV에 내장 스피커만을 사용을 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성비 좋은 사운드바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투안티 홈시어터 60W 블루투스 스피커 사운드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